수치 역시 정상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. 아,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 간 수치가 심각하게 돼서 그래서 죽는다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. 간 건강이 나빠진 탓인지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.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챙겨 먹는 것들 또한 늘었다는데요. 일단 약 종류가 많았을 것 같고.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커피입니다. 어? 어? 그런데 싸인 봉지를 보니 지금이 첫 잔이 아니에요. 커피를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고.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데요. 잠 못 주무실 것 같은데. 몇 잔 드신 거예요? 지금 믹스로 한 세네 잔 먹은 것 같습니다. 하루에는 보면 커피 몇 잔이나 드세요? 네다섯 잔 마시는 것 같습니다. 많이 먹을 때는 한 6잔 먹고. 다 많으시는 거 아니에요? 커피를 이렇게 많이 마시게 된 이유가 있다는데요. 자꾸 졸려가지고 피곤함에 의해서 계속 먹는데요. 요즘에는 커피를 먹어도 그냥 졸아버리는데 계속 자던데요, 신기하게. 이게 또 내성이 생기나 봐요.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태안 씨, 간 때문일까요? 간은 혈액의 노폐물,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데요. 만약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피로물질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만성 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실제 한 병원의 통계에 따르면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 중 약 20%는 간 기능 이상을 진단받았다고 발표한 만큼 몇 개월 이상 만성 피로가 지속되었다면 간 건강을 의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 TV 산매경에 빠진 대한 씨. 만성 피로 때문인지 소파와 한몸이 된 듯 움직이질 않는데요. 그런데 이때 대한 씨를 움직이게 한 건 바로 배달 음식이었습니다. 빨리 움직이시더라고요. 오늘 영상 본 중에 일단 가장 빠르셨어요. 포장을 벗기고 음식을 차려내는데요. 오, 많이 시켰네요. 또 그렇게 맛이 있죠. 빠르고 또 맛있게 먹기 시작합니다. 빨리 드시네요. 좀 천천히 드세요. 그렇게 드시다가 체하겠어요. 먹방 하시는 거 같아요. 저도 한 속도 하는데 저도 한 속 접어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요. 괜찮으세요? 급하게 드셔 체한 거 아니에요? 식사하시다가 어디가 좀 불편하세요? 소화가 잘 안 돼서 약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드셨잖아요. 요즘 들어 무언가 먹기만 하면 금방 체한다는 태한 씨. 이 때문에 집에는 항상 소화제가 준비되어 있다는데요. 오늘도 어김없이 소화제를 꺼내 챙겨 먹습니다.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요. 그래서 냉장고에 보시면은 소화제를 박스째 사다 놓고 있습니다. 소화 불량. 안 돼요. 혹시 간 건강과 관련이 있을까요? 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과 소화효소에 문제가 생겨 지방이나 다른 영양소의 소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나 변을 볼 때 불편감을 느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구역감이나 설사, 변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 간 건강이 나빠진 후 생긴 증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손발이 지금 많이 끝에가 많이 붓는 것 같고 약간 저리고요. 때로 가끔씩 이렇게 막 뭉칠 때가 많거든요. 길을 걷다 다리에 쥐가 나 주저앉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요. 제가 휴대폰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그 잘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사 같은 데를 들어가게 됐어요. 그런 세계를 잘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 외모적으로 좀 약간 키에 비해서 약간 팔다리가 좀 짧다 보니까 놀림도 많이 당하고요. 그리고 회사에서도 약간 왕따도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도 슬퍼가지고 집에서도 또 매일 술을 먹었어요. 나쁜 사람들이네요. 직장 스트레스가 심해질수록 음주를 하는 횟수도 늘었다는데요. 일주일에 한 4번, 5번 이상 그 밥 먹으면서 반주로 홀짝홀짝 마셔가지고 삼겹살에다가 또 술도 막 소주도 한 4-5병씩 먹어가지고 그거를 일주일에 4-5일씩 고지혈, 그 다음에 전당뇨까지 그 증세까지 있어가지고